우리가 지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심되기도 하지요. 내가 이 길을 왜 택했던고,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오늘 우리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세상을 던지고 뒤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주일날에도 내가 돈 벌러 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도 갈 수 있는데 주일날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예배당 가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 못하고 예배당 가야 하고 돈 벌러 가지 못하고 예배당 가야 하니 때로는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생활하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가면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슬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고 항상 기쁨만 넘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기에 오늘의 괴롭고 힘들고 슬픈 것을 참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뒤돌아가고 싶어도 예수 믿는 거 버리고 싶어도 참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출애굽한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꾸 가다가 목마르면은 야 우리를 이 삭막한 땅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뒤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백성 뒤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몰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 가봐야 노예 생활 그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없거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뒤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가지 아니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나의 조세, 나의 모습, 뒤돌아가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